네,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단수 명사 토이. 이 토이라는 명사를 복수형 만드는 방법은 명사 플러스 s고 복수 명사 형태는 뭐다? 토이즈다. 그다음에 glass.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I'm so sorry. 네, 그 다음에 glass의 경우에 명사 만드는 방법은 뭐? yes, 쓰즈 쉬치 중에 쓰 소리죠. 그래서 복수 형태는 glasses. 이건 이 glass가 무슨 뜻일 때입니까? 안경. 안경일 때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glass가 유리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유리란 뜻일 때는 material non이죠. 그렇죠, 물질이죠. 하지만 잔이랄 뜻일 때는 common이죠, common non이죠, 보통 명사죠. 잔들이란 뜻이죠. 물론 안경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tomato 같은 경우에 명사 플러스 es. 그래서 복수 명사 형태는 tomatoes. es 하면 되겠고요. city y를 i를 고치고 명사 플러스 그래서 복수형 cities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죠. 토마토 말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를 쓴다. 모음 플러스 O는 그냥 S라고 했었죠. 몇 가지 세 가지 예외가 있었죠. 그렇죠? 세 가지 예외 뭐죠? 피아노, 포토, 오토, 자동차. 됐습니까? 자동차는 독일제가 좋죠. 아우토반. 아우토반 몰라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They sold all the pianos. 이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put the dishes에서 I 빼야 되겠죠? She 소리니까 es on the table. In autumn, leaves turn yellow죠. Fu 소리는 vs 한다. In autumn이 뭐야? In autumn. 가을에 autumn 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fall가 비슷한 말이죠. In fall, leaves turn yellow. 가을에 나뭇잎들이 노란색. turn 뒤에 무슨 시? turn 뒤에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죠? yellow, 어떤 노란.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또? change yellow. 그래, 뭐 change 또? 오케이, 다섯 번째죠. 그쵸? turn yellow, become yellow, get yellow, grow yellow. 그래프 또 그릴까요? 됐습니까? 이건 비동사의 느낌이고요. 등속 직선 운동의 느낌이죠. 학교에서 배웠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거 가로축은 뭐예요? 머리 시간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뭐겠어요? 속도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도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시간. 이건 뭐예요? 거리죠. 그렇습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의 대표 단위 초. 거리의 대표 단위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곧 뭡니까? 속도죠. 학생들 다 배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시간인데 속도야.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어떤 운동이 이런 운동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증가한대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린 공. 이렇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시간과 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뭐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차함수죠, 이게. 얘는 뭐의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요. 됐습니까? 이건 비례관계. 됐습니까? 이거는 속도의 제곱의 비례관계.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 3번. 그 다음 아니고, 못 빠졌네요. 4번 아니네요. 그래서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all the houses 안만 길어봤자
They look the same. 이것도 다 똑같아 보여. 모든 집들이 똑같아 보인다. Put the dish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접시를 두세요. They sold all the pianos. 그들은 피아노를 몽땅 다 팔아버렸다. Sold의 3단면, 아, sold는 뭐로 sell, sell, sold, sold. 그죠. Put은 turn은 turned, turned. 규칙 변화 주술사.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아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였어라. 계속 가볼까요? 1번. I took lots of photos. TOES죠? 오케이, 그 다음. They usually eat potatoes for dinner. POTATOS죠? 예. 그 다음에. They sell many delicious candies. CANDIES.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wolves at the zoo. 그니까, 오케이, 되어라. 예, 물어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늑대가 많대죠. At the zoo. 동물원에는 늑대가 뭐하러 많지? They sell many delicious candies. They usually eat potatoes for dinner. 맛없겠다. 그렇죠? 이거 potatoes 말고 뭐로 바꾸고 싶어? 스윗 포테이토. 피쉬. 또 없습니까? 생각 안 해봤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다 그냥. Hey, I took lots of photos가 뭔 뜻이죠? I took lots of. 그렇죠. 그러니까 take photo, take picture 같은 말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알맞게 바꾸고 문장을 다시 쓰래요. This is your book인데, this는 뭐의 무슨 형? This의 복수형이니까, 민규야 어떻게 될것 같니? These are your books 해야 될것 같다. He is an honest boy. 또 그러면 they는 여기서 뭐의 복수형?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They are honest boys.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a heavy box. Those는 뭐의 무슨 형이죠? That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뭐? Those are heavy box 할때 스소리를 끊었으니까 이해했겠죠. Those are heavy boxes. She is a cute baby. 그래서 they are cute babies 하면 되겠죠. These are your books. They are honest boys. Those are heavy boxes. They are cute babies. 있나요? 뭘 이렇게 눈치를 봐? 네. 자, 이제 곧 2학년이죠? 저 2학년이 되면 뭐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시험이 빠져요. 시험 다시 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내가 요새 구기중 시험을 보니까 요새 변화가 좀 생기고 있더라고. 어려워졌어요. 예, 어려워. 시험도 쉬어져야 돼요.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렸나 봐, 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선수증은 원래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선조나 도송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나 봐요. 구미중 애들 고등학교 가서 성적 밑에 다 깔아주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미중 선생님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요? 학생들 기분, 학생들도 그래, 기분 나쁘고. 그렇죠? 깔아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의 먹잇감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있고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woman은 women. 오, 드디어. 그다음에 child는 children. 네, mouse는 mice. fish는 fish. 그러니까 오케이, 다 뺏겨 적었니? 오, 다 했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다 맞았지? 예. 이 정도 가지고 뭘 놀라고 그러세요? 오케이, 그래서 양치질 해라. 티 하루에 세 번.
그렇죠. Three times a day. 여기 뭐 생략된 말 있죠? You 뭐 생략됐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그거 you should가 생략됐죠.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좀 이따가 물어보시고요. You should를 넣은 이유는 의문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그래서 three times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볼까요? He has five sheep. 됐습니까? 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좀 이따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My left foot hurts. Feet 고른 사람 없죠. 그렇죠. 만약 feet 고르면 왼발 몇 개? 최소 두 개죠. 왼발 두 개인데 두 개 다 아프다 그런 얘기인가요? My left foot. My left foot. 앞만 길어봤자? It hurts. 그래서 S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Left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 창의적인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Left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llo, ladies and gentlemen.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Ladies 했으니까 여기도 Ladies 했으니까 여기도 gentlemen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ladies and gentlemen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뭐 give a speech를 시작할 때겠죠? 그렇죠. give a speech 뭐 하다? 연설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한테 뭐 해달라? 나한테 뭐 해달라? pay attention to me 라는 의도죠. 그렇죠. 그렇죠. pay attention to 다른 말로 뭐? Concentrate on me 이 뜻이죠. Concentrate 뭐하다?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concentrate. 뭐 아까 했던 충동필수 단어에 나온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 놀랐습니까? 자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제가 양치질 해야 됩니까? Should I brush my teeth? 하루에? A day. 이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Every. 그렇죠. Every죠. 이거 원 아니라고 했습니다. Every, each, per, meter, per, sec. 뭐당 뭐? 1초당 미터. 됐습니까? 이게 per죠, per. 됐습니까? 당 이란 뜻이 뭐뭐 당. 됐습니까? 당 떨어진다는 때 그 당 말고요. 예? 시끄럽고요. 예,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래요? How many sheep does he have? 그렇죠. 양 몇 마리 갖고 있니? How many sheep does he have? He has five sheep. 예,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Are you okay? 와우, wow, good. Are you okay? 좋다. Where are you sick? Where are you sick? Oh. What's the matter? Oh, are you okay?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또. Which food hurts? 안 되겠죠. Which food hurts? 의문사가 주어니까 순서 does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어느 발이 아프니? Which foot hurt? 됐습니까? Which foot hurt? My left foot hurt. 됐습니까? 오, which를 떠올린 친구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 단순화 시켜서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그 다음에 to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앞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서 묻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오케이.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랑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할아버지가 여러 명이지는 않겠죠. 아니면 뭐 친할아버지랑 친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뭐 됐습니까?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다음에 가볼까요? He called all the mice in the town.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일지 얘기해주세요. He called all the mice in town. 이 he가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이 사람이 누군지. 됐습니까? 하나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wo oxen were fighting. 됐습니까? The two oxen were fighting. 뭐 여기서는 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서 뭐라고 부를지 싸우는 중인 이런 대답을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상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The two oxen were fighting.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그래서 이 히는 누구예요? 톰. 톰이다. 와. 이 사람 이름. 어디서 좀 들었는데 와. 피리 부는 사나이겠죠. 네? 애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을에 쥐가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쥐를 다 잡아주시오. 그러면 돈을 주겠소. 피리 이렇게 했죠.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근데 마을 사람들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애들을 다 잡아갔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피리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old man. They are my grandfather's. 그 다음에 To the riv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are they running? 됐습니까? 걔들 어디로 뛰어가고 있어? Where are they running?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그 다음 fight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에. 뭐라고 부를래? What were they doing? 하면 되겠죠. 걔들 뭐하고 있었어? What were they doing? They were fighting. 싸우고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형 질문과 현재 진행형 대답은 다 했었죠? 그 다음 칼질이네요. 누구는? 무엇을? 말이죠. 뭐한다? 갖고 있다. 시제는? 현재. 그러면 가볼까요? My uncle has 20? 아 미안. 내가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두 선생님이 20 geese 하면 되겠죠. My uncle has 20 geese. 예, 거기 보잖아요. 누가 무엇을이야 어디를이야 무엇을이죠. 그쵸. 됐습니다. 무엇을 한국을 뭐한다 방문한다.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왜 visit은 뭔 동사라서 타동사라서 됐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무엇 무엇을 뭐 하는 타동사 이거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할래요? Many. Many. Chinese. Chin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안 속네. Chinese가 안만 길어봤자 네. They visit Korea. They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Many Chinese visit Korea. 근데 요즘 안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왜 때문에? 사드 때문이죠. 사드. 그렇습니까? Terminal high altitude. Defend. Defend. 맞죠? 뒤는 뭐지? 모르겠네. 오케이. 그 다음 무엇은 어찌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현재 안만 길어봤자 day. 그럼 가볼까요? Your teeth are very very 쓰기 싫은데 really도 쓰기 싫은데 so야 such야 so clean. 그렇습니까? Your teeth are so clean. 그렇죠? 네. You have such clean teeth.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Your teeth are so clean. You have such clean teeth. 누가? 어디에? 뭐 한다? 예, 누가 있다네요. 그렇죠? 누가 있다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many fish. Where? In the pond.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물론 many fish are in the pond 해도 되긴 됩니다. Many fish are in the pond. There are many fish. 근데 there are many fish. 그 다음에 이거 not 있어요 이 문장? 아니요. 물어요? 아니요. 둘 다 아니면 many 보다는 뭘 쓴다? A lot 입니까? A lot of. A lot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찌 싫어서 어찌 많이. 많이 물고기야? 많은 물고기야? 어떤 시 써야죠? There are a lot of fish in the pond. 됐습니까? 물론 lots of 도 당연히 될 거고요. There are lots of fish in the pond. 됐습니까? Okay, how many geese does your uncle have? How many geese does your uncle have? He has 20 geese. 그 다음에 이번에 요 대답 들어볼게요. Many Chines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네요. 자, Many Chinese visit Korea 라고 했는데 Many Chinese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o visit Korea. 그렇죠? Who visit Korea? 누가 한국을 방문하니? Who visit Korea? Many Chinese visit Kore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How are my teeth? 하면 되겠죠. 내 이빨 어때? 내 치아 어때? How are my teeth? They are so clean. 됐습니까? They are so yellow. 됐습니까? 누렁니. 다음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으면 X하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써라 라는 게 Yes, No는 오케이 단 무슨 뜻일 때? 눈 이란 뜻일 때 네? 명사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눈 내리다는 뜻도 있는데요 명사에 대한 얘기하니까 눈 이란 뜻을 셀 수 없죠 그러니까 Water 셀 수?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수채화라 뜻도 있다 했죠 waters 한다 했습니다 그땐 love 세수 없죠 무슨 뜻일 때 사랑이란 뜻일 때 snow를 셀 수 없는 이유는 결정이 많아 뭐기 때문에 material이기 때문에 물질 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water를 셀 수 없는 이유는 material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material, 너는 물질명사는 뭐로 샌다? 단위로 세죠. 그렇습니까? 난 love, 셀 수 없는 이유는? 주상명사. 그렇죠.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bench, 셀 수? 있어요. 그럼 복수형 뭐? bench. 치니까 cheese, benches. 안 되겠죠. 긴 의자들. 그렇습니까? 긴 의자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prejudice를 여러분들한테 prejudice를 심어주기 때문에 prejudice가 뭐겠어요? 고정관념. 그렇죠. 선입견이죠. 그렇습니까? 고정관념,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쓰일 때는 셀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진 부분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I have 어떻게 고쳐야 될까 재영아 뉴스를 응? I have a good news가 뭔 소리일 것 같아 나에겐 좋은 소식이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 I have good news 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복수형이니까 A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뭘 넣어야지 아 뭘 넣어야 뭐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뭘 넣을까? 뭘 넣어야지 더 할까 더? 더 어때? 더 안 돼? 좀 이따가 더가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더 안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어가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she she lives in Seoul. 더 서울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어 서울이 안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음 we have snow in August here. 그래서 이 동네가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In August가 뭐죠? 그렇죠. 8월에죠. 이 동네는 어딜까? We have snow in August.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어딜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drink juice. 여기에 어 됩니까? 아닙니까? 더 됩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더가 들어갈 때와 더가 들어갈 때와 더가 안 들어갈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I don't drink the juice와 I don't drink juice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일단 I have good news 해야 되는데 어는 왜 못 들어갑니까? good 때문에 못 들어가죠. 뉴스 때문에. 아니요, 뉴스. 그렇죠. 뉴스는 뭡니까 이거?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를 못 넣죠. 더는 왜 못 넣어요? 자, 나에겐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가 당연히 언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아니, 시제는 현재니까 당연히 현재인데. 야, 들어봐. 야,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I have good news.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근데 여기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말하는 걸 여기 돈을 못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돈을 왜 넣을? 더가 안 들어가면 뭔 뜻이야? I don't drink juice는 뭔 뜻이야? 주스. 나는 아예 주스라고는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난 주스 절대 안 먹어 이 말이야. 아닌가? 한 가지 I don't drink the juice는. 나는 저 주스 안 먹겠다 이 말이죠. 난 그 주스 안 먹겠다 말. 딴 주스 먹는데 그 주스 썩은 것 같아서 내가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더를 넣으면 특정한 주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더가 없으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주스 안 먹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커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나 원래 커피는 마시는데 I like to drink coffee but I don't drink the juice. I the coffee. 그 커피는 안 마실 거다. 그러니까 네. 네가 침대 탔으니까 내가 아까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민규가 회사에 부장 돼 있고 그렇죠? 대리 돼 있을 때 그래서 시켜갖고 탁탁 봤죠. 안 먹어 말이야. I don't drink the coffee.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어는 못 들어, 왜 못 들어갑니까? 고유명사죠. 더가 못 들어가는 이유? 더 대신에 얘가 S가 대문자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 We have snow in August. 이 동네 어디? 그렇죠. 남반구죠. 그렇죠? 네? 우리 북반구인데요. 우리? 지구본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눈이 내립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남반구 여기가 North Hemisphere죠. Hemisphere죠. North Hemisphere. 그 다음에 여기가 South Hemisphere죠. 예. 계절이 반대죠. 그렇습니까? 지금 호주 가면 사람들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No news is good news. 자, 이게 우리말 속담으로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재영. Love makes a happy home. Okay. 아, love make a happy home. Okay. 계속해서 다음. Money doesn't buy happiness. 됐습니까? Okay. 이것도 뭐 속담이라든지 뭐 이것 전부 다. 됐습니까? My sister's hair. 앞만 길어봤자 it. 아 참 채점해야 되겠네. 그렇죠? 하나 틀렸죠? Love makes a happy home이죠. 됐습니까? 네? 에? 왜 그렇지? Love 무슨 명사야? 아이디어. 아이디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당연히? It.
It make야, it makes야 또 해야 돼? 응? 헤이. 너 뉴스 is good news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소식이 없다고 막 또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수학여행 갔는데 전화가 안 와. 엄마가 어우 야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네.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뭐라 그래? No news is good news. 그러겠죠. 맞습니까? 아. 그 다음에 love makes a happy home은 뭔 뜻이야?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money doesn't buy happiness는 그렇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물건은 많이 살 수 있죠. 됐습니까? 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일이네요. 누구는? 어디에? 뭐 한다? 우린 산다. We live. 어디에? In a time of peace. Peace. 무슨 명사? 그렇죠.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무조건 추상명사 앞에 더를 못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누구는? 언제? 뭐 하러 간다? 예, 나 수영 간다. I go swimming on Saturday. Saturday. 그러니까 was it fun? How was the movie? So so. Okay. 자, 예. 요일 명사죠. 그렇죠. 요일 명사는 뭐처럼 취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항상 대문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무엇을? 설탕을. 네, 아니요. 그냥 설탕이 아니군요. 어떤 설탕을? 많은 설탕을. 이 말이죠. 뭐 해주세요? 넣어주세요. 명령문이죠. 그래서 넣어주세요. Put. 많은 설탕을. Lots of sugar. 어디다가? In the water. Sugar. 무슨 명사? 명사. 그렇죠. Material noun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로 세야지 자체를 셀 수 없죠. Put many sugar죠. 그렇죠. 왜 아무도 딴지 안 거나 했네. 됐습니까? 그 누가 넋놓고 있는지 감시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 그러느라 결정하게 하게 셀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크리스토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누가? 어떻다? 무척 중요하다. 오케이. 시제? 현재. 그래서 money is very important to me, to him. 참. 아, 속마음이 나왔네요. Money is very important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어본 거 이거밖에 없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됐습니까? 주어가 의문, 주어가 궁금할 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누가 한국을 방문합니까? Who visits to Korea. 그래서 아, 갑자기 들어왔다. 선생님 수업은 갑자기 훅훅 들어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종이 한 장. piece of paper. 물 한 병. Bottle of water. 피자 한 조각. A slice of pizza. A piece of pizza. 됐습니까? A slice of pizza. A piece of pizza.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그래서 a cup of coffee.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한 잔의 차. A cup of tea. 주스 한 잔.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그렇죠. 우유 한 잔. 우유 한 잔. A glass of milk. 됐습니까? 오케이. 쓸데없는 건 궁금해. 그렇지. 됐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 꼭 물은 손잡이가 안 달린 거에 담아 드시고요. 됐습니까? 주스는? 종이컵. 아, 예.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여야죠. 플라스틱.
거북이가 너 때문에 죽어. 오우야 너 때문에 죽어 뛰고 반수해. 오케이 자 그다음 I need of suga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Spoonful of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또는 뭐 or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e drinks a glass of milk. She drinks a glass of milk. 맞습니까? A glass of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맞습니까? A glass of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얘는 뭐 셀 때 sheet는 뭐, 이 sheet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sheet는 뭘 셀 때 쓰는 sheet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죄송합니다. 예, 신대 sheet 할 때 이거 맞습니다. 이 단어 씁니다. 됐습니까? 다음. 그럼 방금 얘기한 걸 참고로 얘는 뭘 셀 때 쓰는 건지 대답할 수 있어요. 뭐래? 그 다음 계속해서 bring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이 on 왜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to do네 이거 to do. 명형부 중에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Bring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자 그래서 a spoonful of 라는 대답 듣고 싶어. 한 스푼의 설탕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필요하니? How much sugar do you need? 됐습니까? 또는 얘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까? How many spoonfuls of sugar do you need? 됐습니까? 몇 스푼 필요하니라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설탕 몇 스푼 필요하니? How many spoonfuls of sugar do you need? How much sugar do you ne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된다? 이 대답 듣고 싶 a glass of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얘랑 똑같죠.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How much milk does she drink?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유를 마시니? How much milk does she drink? 그러면 어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네. 뭐라고 물을래? Does she drink? 그렇죠. How many glasses of milk does she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et란 대답. 아 sheet는 무엇을 뜻하는 거야? 오케이, 시트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때 써요? 페이퍼나 클로스를 쓸 때 쓰겠죠. 클로스가 뭐예요? 클로스? 그렇죠. 아, 클로스야. 얘 실직했네. 얘가 옷이죠. 같은 말은 클로딩이고요. 이거 뭐야? 천이죠, 천. 옷감. 됐습니까? 옷감 한 장, a sheet of cloth. 됐습니까? two sheets of cloth.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됐습니까? 그래서 침대 시트라고 하는 거요. 뭐예요? 천 한 장이니까. 아, 모르겠다. 아, 예. 이게 뭐죠, 그러면? 무슨 용법? 명형부? 형이죠, 형. 제 형 아니고. 아, 네. 지금 형용사를 왜? 네? 뭐라고 놀리는데? 형용사 제형용사 제형인 용사다 이 말이네. 뭔가 제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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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어떤 페이퍼 쓸 종이 이 on 왜 있어요? Write on paper니까 write on paper 됐습니까?
live in a house to live in 이런 거 했죠. 기억하고 있네요. 살 집 a house to live in 구입할 집 buy a house to buy buy a house니까 그때는 전치사 쓸 필요가 없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살아있네. 전치사 살아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죽이지 마시고. 죽이면 틀리는 거고요. 뭐. 그다음 어법상 발음해 고치세요. 네요. 오케이. 그래서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됐습니까?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죠. 이 every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 다음에 add 2 spoonfuls of sugar. 너 add가 뭐하다? 넣다, 첨가하다, 추가하다. 설탕 두 스푼 더 추가하세요. add 2 spoonfuls of sugar. 그 다음에 her lunch is just 3 pieces of cheese. 됐습니까? cheese. 써봐야 기억이 나. lunch is just 3 pieces of cheese. 자, 계속해서 there are 5 pieces of cake on the dish. 됐습니까? 오케이. every 뭘 바꿔 쓸 수 있죠? each 또 per. 됐습니까? 매일마다 말이죠. 8잔씩 마신다. 저 소주잔으로 8잔씩 마신다. drink 8 glasses of water. 소주잔 어떻게 생긴지 알아? 예. 어떻게 아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 됐습니까? 바보로 하나 두고 맞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Kate drinks네요. 됐습니까? 뭐예요? Kate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됐습니까? I buy 2 bottles of wine for my dad. 네, 먹고 죽어라 이 말인가요? 자, one shot 말이죠. 미안합니다. 그다음 3번. Please add 3 spoonfuls of salt. 그다음에 I can eat 10 slices of pizza. 와우. 됐습니까? 한 3개까지 가능하던데. 일단 계속해서 on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서 on 좀 골라 넣어라. 그래서 1번 an apple, 2번 a house, 3번 on hour, 4번 on on uniform이야. all uniform. 많이 했죠. u 소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ney였더라. once a year였죠. 선생님 이 소리 모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y가 뭔 소리? year. 됐습니까? 여기도 얘를 발음 기었으면 우소니까 유니폼.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됐습니까? 아 이거 잘못 썼다. 됐습니까? 유니폼이 아니고요. 유니폼이죠. 유니폼. 얘가 우인데 우에 얘가 애 때문에 잡대기 하나 넣는 거죠. 얘는 오 소리를 했습니다. 예? 아, 파입니까? 예,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hour죠. 2번, 3번, 의도가 있죠. 무슨 규칙이 아니라, 글자 규칙이 아니라,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비맞은 친구, 집중하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미출친 on아 on의 의미로 알맞은 거. 그래서 add a glass of milk에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하나. one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고요. 하나. 그 다음에 he is a college student는 불특정한 하나 unspecific one이죠. unspecific one. 그 다음에 he eat an orange for lunch는 one의 뜻이죠. 하나. 그 다음에 he eat 3 meals a day.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per each. 됐습니까? 마르고 딸겠죠. 선생님 얼마나 꼼꼼하게 가르쳤으면. 예 알겠습니다.
돌아오시고요. 지금은 on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국까지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문장에서 on나 on이 들어갈 위치에 체크 표시하고 알맞은 말 써라. That 그래서 뭐 that is a delicious apple.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다음에 I am only a child. 아닌 것 같아? I'm an only child. 뭐 1번 할까? 2번 할까? 1번. 당연히 이거죠. I'm an only child죠. 1번 할까? 2번 할까? 그 다음에 he works in a post office. 됐습니까? 자, 1, 2, 3, 4 중에 하나라는 의미 one이라는 거 몇 번이죠? 찾아보실까요? 한번 불특정한 하나. 이건 불특정한 하나죠? 4번 이것도 불특정한 하나죠? 1번 그렇죠. 이거 원이죠. 그러니까 That is one delicious apple. 저것은 하나의 맛있는 사과다. 됐습니까? 뭐, 2번은 뭐뭐 맞다죠? 그 다음에 3, 4번은 불특정 하나죠. I'm an only child. He works in a post offic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보셔라. 그래서 1번 A year has 12 months. 그 다음에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그 다음 He is not an honest man. 다음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He is not an honest man.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A year has 12 month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준비됐죠?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many months does a year have? 됐습니까? It has 12 months. 이렇게도 묻고 다르게도 물어봤죠. 그렇죠. 몇 개의 달이 How many months 있니? Are there 1년 속에 In a year 원래 이렇게 묻는 게 더 정상적이고 느껴집니다. 이제 키우나라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더 뭐 특별할 때 쓰는 더 뭐 쉽게 뭐 다 줄여서 얘기 뭐 많지만 특별할 때 쓰는 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가 들어가 알맞은 위치. 그래서 뭐 1번 첫 번째 The earth is round. 그 다음에 2번 No please. 그 다음에 He piano very well. 그 다음에 The students in this hot school are polite. 됐습니까? 얘는 왜 더 줘? 각각 왜 더가 쓰였는지 얘기해주세요. 저 얘는 왜 더 줘? 그건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요. 고유명사다. 아, 고유명사죠. 이게 무슨 뜻이고? 지구란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란 뜻도 있는데 얘는 무슨 뜻도 있어요? 흙, 땅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얘는 일반 명사죠.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구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더를 쓰는 거죠. 금성이 뭐예요? 금성. 화성인데 Venus 화성은 Mars 얘들은 더 Venus 더 Mars 안 합니다. 왜? 이거 이름이죠. 이거 이름이죠. 누구 이름이야? 신의 이름이죠. 신의 이름. 어? 미의 여신 Venus 전쟁의 신 Mars. 그렇죠. 뭐에 따라 According to Greek myth.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의 이름들이죠. 이거 고유명사죠. 그래서 얘들은 더 비너스 더 마르스 안 합니다. 그냥 비너스 마르스 이렇게. 하지만 지구만 the earth라고 하는 거. 태양 그냥 sun입니까? The sun, the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를 쓴 거죠 이건. 그 다음 이번에 더는 왜 썼나요?
여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 다음에 이 3번에 저는 왜 썼나요? 특별. 왜 특별한데? 악기라서. 여기 있는 거 다 특별해. 네. 특별한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라고. 네. 여기는 왜 더러 썼어? 얘 때문이죠. 무슨 어구? 수식어구.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polite. polite 어떤? 오케이, 반대말은? impolite. 그렇죠? 또 R로 시작하는? that's so rude. 그렇습니까? 무례한, impolite, rude. 공손한, polite. they are polit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 2, 3, 4 문제 전부 다 더를 쓰는, 특별해서 더를 쓰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고요. 네. 2번 다음 핑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래서 민규부터 가볼까?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다음 They will play the cello together. 셀로 아니고 첼로. 잘 기억하고 있네요. 민규 말고 재영이. 오케이. 그 다음 4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왜 언이에요? 저는 왜 못 오는데, 그러면? 딘은 왜 못 오는데? 불특정한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더는 왜 썼죠? 아끼니까.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데 여기는 왜 더부죠? 더. 그렇죠. 나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동일한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아 3번 알맞은 거 고르기네요. 그러면 재영이부터 가볼까요? 네.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by 민규 하면 되겠죠.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by 민규.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We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영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다음. The sun sets in the west. 계속해서 다음. Okay, 그래서 민규 채점. 어, 그렇죠. All same apartment build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same은 뭐 좋아해? 더를 좋아하죠. The same. same은 그냥 쓰이는 본 적이 없어. The same. 왜 더일까요? 자,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둘 다 아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same은 그냥 안 쓰인 the same. The same. 맨날 the same이야. same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응? 더를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번에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by 민규 해서 더는 뭐, 왜 때문에 더를 써야 되는 거죠? 수식어 때문이죠. 끊을 깨면 All my classroom이 door를 꾸미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민규를 주어로 바꿔주세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 건데? 그렇죠. 민규 broke the door of my classroom.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by 민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당하는 거죠. 문이 부서졌어. 부서짐을 당했어.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쓴 문장을 보고 물에 사는 얼린 명태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민규 broke The door of my class를 보고는 뭐라 한다? 능동태. 하는 태란 말이야. 누가 뭐 했다. 이런 태로 바꿀 수 있다. 최소한 몇 형식 문장부터 수동태가 가능하냐면, 오, 그렇죠. 무슨 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2학년 때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2학년 하이라이트.
2학년 하이라이트는 좀 많아요. 2학년에서 문법을 좀 중요한 걸 많이 배워요. 수동태, 현재완료 시제, 관계사. 관계. 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까? 그거 배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조선 더 웨스트고요. 그 다음에, 뭐, 그녀에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동일한 고양이, it is very cute로 바꿔 쓸 수 있는, one is very cute이 아니고, it is very cute이죠.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좀 더, 누가 하늘이 어떻다, 높다, 시제는, 예, 그래서 뭐, 예, the sky is high.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e sky죠. 누구는, 어디에? 뭐한다? 있다. 우리가 있다. We are. 어디에? The same class. We are in the same class. 아까도 얘기했지. Same은 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We are in the same class. 그 다음, 누구는? 그는 악기네요. 기타를 연주한다. 시제는? 그러니까 재영이 어떻게 할까? He play. 더 내가 너한테 왜 시킨지 알죠? 병 빨려. 저 병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나이스. 숙제 할 때도 떠올라야지. 내가 너 시험 칠 때도 똑바로 해야 될 거야. 네 시험 칠 때 내가 있진 않잖아. 그렇죠? 예. 나 명령문이네요.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 뭐 해주세요? 건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두 개 되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3으로 할까 4로 할까? 3으로 할까? 오케이, 3으로 갑시다. 그러면 pass. 아, please 부터 할까요? Please pass the dish to me. 그렇죠. Please pass the dish to me. 됐습니다. 4로 하면 please pass me the dish. 그리고 이런 표현일 때는 4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Please pass me the dish. 됐습니까? 예,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럼 it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Pass me it 하면 되겠죠? Pass it to me. 뭐 그런 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죠? 갑자기 노래를 부르죠. 다 같이 뭐? Give it to me. 그쵸? 예. 미안합니다. 운전 박자 무시해서. 시스타처럼 섹시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됐습니까? Give it to me. Give me it.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추운데, 얼려 죽이려고 선생님이 작정을 했죠. 잠바 안 입고 왔는데. 예. 너, 잠바 안 입고 왔어? 헐. 에? 손은 또 왜? 에? 어쩌다가? 네? 내가? 아, 문? 넌? 넌 또 뭐 하다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안 걸렸어? 와우, 문수리공. 문제 학생들이 많고. 너도 학교에서 깼지? 아니요. 집에서? 아니요. 그러면? 아, 집에서. 어디서? 유리 깨면서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 것 같아. 그래서 파울에 빨리 올라오는데 엄마, 여기있어.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 언, 더, 또는 필요 없으면 엑스해라. 그래서 1번, 단 I love breakfast every day. 민규 오케이, she goes to the bus school by bicycle. 그리고 재형 They play the drums together. 다음 He sleeps 8 hours a day. Okay. 그래서 민규 채점 돌을 빼요. 어디? 2번 돌을 빼?
그렇죠. 물 때문에. 예. 헤이, 하나 더 틀리는데. 뭘까? 1번에 얼을 없애. 얼 없애고 대신 먹을까? 안 먹을까? 그렇죠. 식사 명칭에 무슨? 땡! 얼을 적었어. 수퍼는. 누가?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식사 명칭은 안 쓴다 했죠. 그렇죠? 예. 식사 명칭에 왜 아무것도 안 쓸까? 예. 왜 아무것도 안 쓰는 걸까? 네, 식사 명시에 왜 아무것도 안 쓰는 걸까요? 아이디어. 하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밥 묻나, 밥 묻나, 밥 묻나. 아침 묻나, 점심 묻나. 묻나, 묻나, 묻나. 하루에 최소한. 새끼. 그렇죠. 맨날 쓰는 표현이지, 맨날 쓰는 표현. 그러면 뭐 넣으면 귀찮잖아. 그래서 안 쓰기로 했대요. 예? 네? 영어를 쓰는 놈들이. 됐습니까? 하도 많이 쓰는 표현에서 귀찮아서, 뭐 들어가면 귀찮아서 그냥 씁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왜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이번에요? 이번 문장의 뜻이 뭐야? 술을 쓰면 공부하러 가는데 안 쓰면 놀러 가는 것이 되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번 문장의 뜻이 뭐예요? 그녀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닌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 개는 한계는 아니야. 시제가 무슨 시제야 근데? 현재. 현재죠. fact, habit, she의 habit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학교 다닌다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왜 더다 드럼이 아끼니까. 그가 4번에 all은 무슨 뜻이다? Everyday의 뜻이다. 그렇죠. 매일마다 8시간씩 잠을 잔다. 그가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뭐라고 물을래요? How many hours does he sleep a day?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다음에 알맞은 표현을 써라. 비행기 타고 by plane, by airplane. 잠자리 들다 go to bed. Sleep. 네? Okay, go to sleep도 되는데요. Go to bed. 그 다음에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다음에 점심 먹다. Have lunch. 아,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을 합시다. Have lunch. 전부 다 공통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아무것도 안 씁니까? 같은 표현 뭐가 있나요? 그렇죠. On a plane. 비행기 타고. 얘는 쓴다 했죠. 얘 아이디어죠. 운동 종목이죠. 식사죠. 맞습니까? 다음 걸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we study math at school. 그 다음에 he has lunch at 1 p.m. I meet Jane after school. 그 다음에 my mother goes to work on Mondays and Thursdays. 좋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왜 아무것도 쓰면 안 돼? 그렇죠. Subject죠. 그렇죠. Subject 명칭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안 쓴다? 식사 명칭.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 제인과 함께 노는데 언제 논다? 학교에서 뭐 한 다음 논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논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뭐 하러 가신다? 일하러 가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to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to는 전치사의 to고요. 얘는 직장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직장에 가신다.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그렇죠. 목요일이죠. 됐습니까? 주 몇 일째? 에? 아, 주 2일 때네요. 이거는 from인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From Monday to Thursday인 줄 알았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네요. 미안합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미치즈부 업보상 발에 고쳐라. She goes to school by bus. 같은 표현 얘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they baseball on the ground. 계속해서 his family goes to church on Sundays. 다음 he teaches music at elementary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on a bus. 그리고 on a bus. 그러면 by car 같은 표현 in a car 하면 되겠죠. 작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bike 같은 표현 on a bike. 그건 동사고요. 내가 필요한 건 어찌시에 how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베이스볼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러 간단 말이야. 그의 가족은 뭐 하러 교회 간다. 그렇죠. 언제마다 마다. 그는 뭘 가르친다. 음악이라는 subject죠. Elementary school이 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죠. Elementary school 몰라요? That Mikael and Manuel 골랐어라. 그래서 there is a man at the door. There flowers in the garden. There is lots of water in the bottle. 그래서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 No. Yes. 뭐?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lots of니까 많죠. are 써야 되죠, 그쵸? Okay, lots of. 한번 길어봤자. much죠. There is much water. 자, 이 문장, 3번 문장, not 있어? 아니요. 물어요. 아니요. 그래서 뭘 쓴다? A lot of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Okay. Many flowers, a man, 그 다음에 trees. Okay. 칼질하기 어디에? 옷장에. 누가? 셔츠. 뭐 한다? 있다. 셔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어디에? 누가? 설탕이. 약간의 설탕이 뭐 한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re is some sugar on the dish. 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There is some sugar on the dish. 그 다음, 어디에? 누가? 뭐 하니? 있니? 있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Box in my shoes? Yes, there are. 됐습니까? No, there aren't. Are there any box in my shoes? 오케이, 그 다음 3번. Not know 라네요? Not know 준비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tea. 하면 되겠죠.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tea. 다음, 또 not know 라네요?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다음, 물으라네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Around here, is there a flower shop around here? 그럼 되겠죠. Yes, there is. No, there isn't. 자, 자 문장을 바로 계속해라. There are some monkey. 누가 뭐 한다? 원숭이들이 있다. 몇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다. 어디에? 나무 안에. 나무 속에. 나무 속에 원숭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is an animal. 누가 뭐 한다? 그렇죠. 이건 not any니까 좀 이따 뭐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어디에? In the bottle. 그래서 얘니까 뭐? There is no milk in the bottle.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누른 다음에 19라고 쓰죠. 20. 네, 민규 안 온대요. 20. 오케이. 20. 이건 양이 많으니까 꼭 전날 와야 됩니다. 그죠? 일단 예를 아, 이상한 뜻이 뭐가 있던가요? 시합 어울리다. 시합 어울리다. 또 경기 일치하다. 일치하다 어울리다 같고 뭐 비슷한 뜻이고 또 그게 다예요. 어? 네?
같은 성냥이란 뜻도 있죠. 성냥 아, 아니 지창 쓰면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뜻이야? 어울리다. 아, 어 어울리다니까? 어 어울리다. 커플의 뜻이죠, 커플. 여기에 매치의 뜻은 커플의 뜻이죠. A couple made in heaven이죠. Couple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이 전체적으로 뭔 뜻이에요? 우리말로 천생연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들어준 짝이죠. 매치가 메이크를 했어, 메이크를 당했어. 메이크를 했어요. 당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끊어읽기 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치는 매치인데 어떤 made in heaven. 이게 맨 세 번째 녀석이죠. 만들어진 짝이란 말, 만들어진 짝. 어디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만들어진 짝이란 얘기는 니들은 꼭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해놓은 짝을 a match made in heave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천생연분, 우리말로 천생연분. 됐습니까? 마찬가지 유머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ree women이 died together 했대죠, 그쵸? 함께 죽었대죠. Where? In an accident에서, 어떤 사고에서, 이거 불특정한 하나를 나타내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서 세 명의 여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And, 그리고 뭐 했대요? Where? 천국으로 갔대죠.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When they arrived there,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성 베드로가 말하기, Saint Peter said, We have only one rule here.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규칙만을 갖고 있다. 어디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디서? 천국. 천국에 규칙이 몇 가지다? Only one rule.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로 바꿨으면 여기가 순서가 좀 바꿔야 되죠. 어떻게 돼요? Only rule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규칙이 뭐래요? Don't step on the ducks. 그렇죠. Ducks를 step on 하지 말아라. 맞죠. 오리를 밟지 말아라는 이상한 규칙이 천국에 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As they enter the heaven. As가 뭔 뜻이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섰을 때 There were ducks everywhere. were는 뭐예요? 무슨 형? 그렇죠. 그래서 entered 하고 were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 천지사방 오리들이 있었다. They tried their best. 그들이 뭐 했대요? To avoid them. 그렇죠. 이 them은 뭐 되셨어요? 그렇죠. 오리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But the first woman stepped on one. 뭐 입었어요? 오리. 오케이.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어덕이야. 더덕이야. 더덕. 어덕이죠. 아. 더덕이면 이시게. 그럼 방금 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But the first woman stepped on a dog. 불특정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오리를 밟은 게 아니고 어떤 오리 한 마리를 밟았다는 얘기요. Saint Peter, 성 베드로가 came along with a very ugly man. 이걸 along이 뭔 뜻인 거예요? Come along, 누구누구와 함께 오다. along 자체의 뜻을 찾아오라 그랬는데요. 모든 걸. 아, 혼자 했다. 아, 물론. 오케이, 안 찾아오셨군요. 네? 얘가 얼롱만 했는데, 얼롱.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이렇게 쓰이죠? 뭐뭐를 따라서 했죠. 뭐뭐를 따라서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걸 따라서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그 길을 따라서 Come along 함께 오단대요. Very ugly man. 성 베드로가 왔죠. 함께 왔습니다. 매우 못생긴 놈과. 그래서 he chained them together and said. 그래서 이 he는 누구예요? 못생긴. 그렇죠. 못생긴 남자죠. 그렇죠? 그렇게 할까봐 찾아오라고 온 거예요. 이거 Saint Peter 대신 왔잖아요. Saint Peter. 성 베드로가 묶었습니다. 이 them 뭐 대신 왔어요? The
first woman and the ugly man 대신 왔죠. 그렇죠. 오리를 첫 번째 밟은 여자와 그 very ugly man을 묶었죠. Saint Peter chained the first woman and the very ugly man. 됐습니까? 함께 묶고 그리고 말하기를 you 이거 대신 왔죠. 너희들이죠. 너희들. 너희들은 must leave. 아 여긴 너희들 아니군요. 여기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you는 뭐 대신 왔다. The first woman must leave with this ugly man forever. 영원히 이 못생긴 놈하고 함께 살아야만 된다. 의무를 얘기하는 must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보다는 have to죠. 그러니까 오케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법적 의무죠. 뭐를 어겼습니까 지금? 룰을 어겼으니까 여기에 must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a while 무슨 뜻이야? after a while 했듯이? 그렇죠. 잠시 후에 얼마 후에 라는 뜻이죠. The second woman stepped on a dog. 또 밟았죠. Stepped on a dog. 어찌 밟았대요? 어떻게? 실수로 밟았죠. 일부러 밟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intentionally가 아니고 by mistake. She was also chained. 이거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 그렇죠.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묶다야, 묶였다야. 묶였다. 누구에게? Ugly man에게. And the second woman and the another ugly man disappeared. 그들이 뭐 해버렸대요? 사라졌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third woman watched all this. 누가 뭐 했대요? 세 번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봤대죠. 그쵸? She did not want to be with an ugly man. 그녀가 뭐 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못생긴 놈과 to be with을 원치 않았죠. 됐습니까? She was very careful and did not step on any dog. 그녀는 어땠대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오리도 밟지 않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Suddenly, 어찌? 갑자기 Saint Peter came up to her. Come up. 왔단 말이죠. 뭐 하려고 왔단 말이야? 말하려고 왔단 얘기죠. Come up이죠. 됐습니까? 선배들과 그녀에게, to her에게 come up 했어. Came up 했어요. 누구랑 같이? With the most handsome man. 제일 잘생긴 놈. 제일 잘생긴 놈하고 왔단 말이죠. 제일 잘생긴 놈. 왜 제일 잘생긴 놈과? 이거 무슨 급? 최상급이죠. 제일 잘생긴 놈하고 같이 왔대요. 그래서 누구 대신 왔어? He chained them together니까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 Saint Peter. 됐습니까? 성 베드로가 chained the third man and the most man을 함께 묶고 어찌 묶었대요? 그렇죠. 한마디 말도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without saying a word. The happy woman said. 그래서 행복한 여자가 말하길 I'm so lucky. 와, 운 좋다. What did I do? To get him. 그렇죠. him은 뭐 대신 왔어? The most handsome man 얻기 위해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했길래 얘가 내게 됐지? Saint Peter said, this guy stepped on a dog. 일마가 오리를 밟았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밟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woman은 the ugliest woman인 거죠. 됐습니까? 제일 못생긴 놈과 제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웃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Saint Peter. 됐습니까? 오케이. 덕들이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했던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ade는 세 번째죠. 아까도 다 얘기했죠. 만들어진이죠. 만들어진. 됐습니까? 그러니까 커플이 만들었다 천국에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만들어진 커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위민의 단수형은 woman.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they arrived there. 대어는 뭐 대신 왔어? when they arrived heaven. 그렇죠. they arrived at heaven. 됐습니까? to 괜찮은데요. in도 괜찮은데요. as 했으면 arrive at.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힌트 줬잖아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달고 명사가 와야죠. 됐습니까? 네. when they arrived at heaven,
Saint Peter said, we have only one rule. Here the 모든 왔어. We have only one rule. In heaven. In heaven.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부정 명령문이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you로 시작해서 you. You shouldn't 보다는 rule이니까 you mustn't step on the dogs. 됐습니까? 하면 안 돼. 금지죠. 그래서 as는 뜻이 많죠? 그렇죠? 수업했죠? 여기 애들은 무슨 뜻? 대가 데이가 entered heaven 했을 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 시간의 접속사죠. There w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과거에 그렇죠. 단수 복수. 복수의 것이 존재했었다. 우리들이 전신만신 천지 사방에 있었다. Everywhere they tried. They는 뭐든 시켰어. The three women. 됐습니까? 최선을 다하다. Try one's best. 투부정사의 명형부. 당연히 부사적이죠.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to 앞에 뭐뭐 하기 위. 그렇죠. In order to avoid them. So as to avoid them. 피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우리들 대, 우리는 대신 왔죠. 우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밟지 않기 위하여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밟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죠.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밟기 위하여. To step on them. 그럼 밟지 않기 위하여? 내가 to step on them에 지금 뭘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To do에 난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에헤이, 네 번째 얘기입니다. To do에 난 넣으면 뭐다? Not to do다. To do에 난 넣으면 뭐 된다고? Not 하기 위하여 to do. 안 하기 위하여 not to do. 하는 것 to do, 안 하는 것 not to do. 됐습니까? 그러면 얘 to avoid 되면 뭐로 바꿔 써도 돼? Not to step on them. 써주세요. 그렇습니까? They try their best not to step on them. 밟지 않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avoid를 쓴 이유가 여러분이 not to do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not to do 좀 가르쳤습니다. not to step on them.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one은 뭐 되지 왔어? But the first woman stepped on a dog. 아까 얘기했죠. 불특정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한 마리를 밟았다. Saint Peter came along. Along 얘기했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뭐뭐를 따라서. 나무들이 있다 할 거야, 이제. 나무들이 있다. 그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할 거야. 됐습니까? 나무들이 있다. Trees. 어디에?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Along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int Peter chained the first woman and the very ugly man together. 그래서 chain A together. chain A together. chain은 명사로서는 연쇄. 쇠사슬. 연쇄.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쇠사슬로 묶다. 됐습니까? 그러면 T로 시작하는 거 뭐? tied them together 해도 되겠죠. 근데 tie A to B의 뜻을 아직도 이상하게 쓰고 있어. tie A to B의 뜻이 뭐야? 뭐 B로 A를 묶다 막 이렇게 쓰고 있어. 어, B로 A를 묶다? tie A with B. 그래서 tie A to B는 뭐야? B에게 A를 to B에게 A를 묶다. 어? 뭐 B로 A를 묶기는 뭐 B로 A를 묶어? tie A with B야? 응? 아, 참, 쉽게 좀, 오, 시기 안 하네, 진짜. 응? 못 외우겠어요. 외우세요. 오케이, 그래서, 니들은, 첫 번째, 살아야만 한다. 너는 참, 참, 못생긴, 첫 번째 여자죠. 첫 번째 여자는, 이 못생긴 놈과 영원히 살아야 돼. 자, 와일의 다양한 뜻, 세 가지 이상, 뭐가 있나요, 와일은?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 잠시. 또. 인대 방안. 그쵸. 어, 역시 공부하셨습니까? while은 뭐 대신 쓸 수도 있다? however 대신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while이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명사로서 잠시, 잠깐이란 뜻이죠. or가 있으니까 명사겠죠. after a while이니까. 여기 while은 명사로 쓰였구나. 접속사가 아니구나. 그러면 after a while 대신에 after a minute, after a second 이런 거죠. 대신 써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after a moment 이런 거. moment 순간, 잠깐 이런 뜻이죠. 이때 while은 moment의 뜻이죠. 짧은 시간. while은 접속사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 while 만나는 건 접속사에서 while you sleep 이걸 제일 먼저 만나죠. 네가 잠자는 동안. 그 다음에 while이 however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잠깐이라는 명사고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 second woman stepped on a dog by mistake. By mistake 한 단어로 accidentally. 액시던트가 뭐지? 사고. 그럼 액시던트는? 이게 명사지? 이게 뭐겠어? 동사.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사고의. 형용사에 ly 붙였네? 어찌 사고로, 실수로. 됐습니까? accidentally, 사고로, by mistake. 됐습니까? 네. 앞에 accident라는 단어 나왔죠, 사고. 사고 accident, 사고의 accidental. 그러니까 accidental, 뭐 accidental event, 사고로 일어난 어떤 사건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어떤 이벤트? accidental event. 그렇습니까? accidentally는 부사형이고요. 어찌 사고로. 오케이, 그 다음에 chained 몇 번째 녀석?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수동태.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묶였어요? By Saint. 그렇죠. By Saint Peter. 그럼 Saint Peter를 주어로 할 수 있죠? 시제는?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요. 그래서 Saint Peter가 묶었다. Saint Peter chained her to an ugly man. Tie A to B. Chain A to B. 똑같네요. A를 B에게 묶다. 됐습니까? Saint Peter chained her to an ugly man. 됐습니까? And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자와 못생긴 놈은 disappear. disappea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거. disappear 반대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appear죠. 됐습니까? appear 뭐하다? 나타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말고? 그렇죠. dislike. 됐습니까? like, dislike. d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죠. dis 한다 할 때 그 dis가 여기 dis에서 온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네. 됐습니까? 존중하다, 존경하다, respect. 경멸하다, disrespect. 됐습니까? 오케이, 사라졌다, appear, disappear. 사라졌죠. 오케이, 그래서 the third woman watched all this she did not want to be. 명형부. 당연히 명사죠.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못생긴 남자와 함께 있는 것. 됐습니까? She was very careful and did not step on any. 자, any에 대해서 왜 some이 아니고 any를 꼭 써야 되죠? 그렇죠. 안 밟았다. not. 됐습니까? 그러면 not any네? 그래서 no로 바꿀 준비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준비하시고요. 준비됐네요, 이제? 그렇죠. did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야죠, 이름은.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and stepped on no dogs. 그렇습니까? stepped on no dogs. suddenly 어찌 갑자기 Saint Peter came up to her. 다가와서 누구랑? with the most handsome man. Saint Peter chained them together without doing. 뭐였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가 뭐라 그랬더라? 책 읽다, read a book. 책을 읽음으로써. 그렇죠. by reading a book.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많이 했죠?
네 번째입니다. 그쵸? The happy woman said, 말하기를, I'm so lucky. Oh, 좋네. What did I do to get it? 명형부. 그쵸. 그를 얻기 위하여. 뭐 형이야, 형은. 왜 그를 얻기 위하여? 됐습니까? In order to get him, so as to get him.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의도로? 그를 얻으려는 의도로 내가 무엇을 했나요? 됐습니까? 말하기를, This guy는 뭐를 해왔다? The most handsome man stepped on a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깁니까? To whom? To people, 사람들에게 뭔 일 생기니 말이죠. 사람들에게 뭔 일 생기니? What happens to people if they break a rule in heaven? 천국에서의 break a rule, 뭐 하다? 규칙을 어기다. 그러면 반대 표현은? Take a rule. Follow a rule이겠죠. 그렇죠? 규칙을 지키다? Keep a rule, 좋네요. Keep a rule, stick on a rule. Stick on a rule, keep a rule, follow a rule. Stick on, 뭐 하다? 따르다. Stick on, 원래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Stick on. Stick on, 법규를 준수하다 할 때 stick on 이란 말 써요. Stick on a rule, follow a rule. 영어로 공부하다, 영어 수업 받고 있던, 내가 여기 앉아있던 시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걸 자꾸 가르쳐줘. 뭐 규칙을 어기다 break a rule 이래. 또 외워야 되나? 안 외워지는데. 규칙을 따르다가 follow a rule, keep a rule, stick on a rule 이래. 또 외워야 되나? 물론 외워야 되죠.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내가 몇 번째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몇 번 얘기했을 때 알더라. 3일 동안 4, 3 days. 그렇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죠. 한 명을 위해서 더 해드릴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킥이 당연히 몇 번째 해석입니까? 세 번째 해석. 그러면 be kicked out of가 뭐예요? be kicked out of. 오케이. kick out of. 쫓아내다죠. be kicked out of는 쫓겨나다가 되는 거죠.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쫓겨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take care of. have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take care of가 뭐든가요? 그렇죠. 됐습니까? 돌봐야만 한다죠. 예, 그 다음에 명형부. 그렇죠. 여러분 명형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요. 투부정사 아니잖아요. 어? 아, 이 조치사입니까? 아닙니다. have to do입니다. 그냥 to 부정사 아니죠. 대박. They must stay single forever죠. 대박. 선생님, 네. 선생님 수업하면서 있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낫죠. 네. 그렇죠. 네. 가르쳐 주면 여러분 졸기 때문에. 됐습니까? 좀 낫기지 마. 보면은 막 내가 낚을 때마다 맨날 걸려 올라오는 애들 있어. 막 맨날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대롱대롱. 제발 물 속에서 계속 이렇게 딱 숨어 있어 걸려 올라오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깁니까라는 얘기죠. 만약 그들이 break a rule in heaven 한다면, 저 천국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 어떻게 되던가요? They have to live with an ugly partner. 그렇죠. 못생긴 파트너와 함께 살아야만 하죠. 알겠습니까? They are kicked out of the heaven. 그들이 쫓아내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요. 만약에 by Saint Peter라면 이거 왜 쓰는지 알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aint Peter를 주인공으로 바꿔주세요. Saint Peter kicked them out of heaven. Saint Peter가 쫓아낸다. Saint Peter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kicks가 돼야 되는 거죠. Saint Peter kicks 누구를? them. 어디로? out of heaven. 됐습니까? Saint Peter kicks them out of heaven. 아니죠. 쫓아내는 않죠. They turn into a dog. 그들이 뭐 한다? 오리로 변한다. 그렇죠. 오리로 변한다. They have to take care of dogs. 그들은? 오리를 돌봐야 한다. 아니죠.
있습니까? 네, 오리 키워. They have to stay single forever. Stay 뒤에 무슨 시야 이거? 어떤. 그렇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죠. 영원히 싱글인 상태로 살아야만 한다. 아니죠. They have to live with an ugly partner.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느 게 사실이니? About the underlined third woman. 세 번째 여자에 대한 팩트를, true를, truth를 골라. She was ugly. One. 맞나요? 네. She was very kind. She no. loved Saint Peter. She broke a rule no. in heaven.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아니죠. 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She no. was very, she was very, no. She wa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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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as very, she was very careful. Why? Not to step on a dog. 맞습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She was very careful and didn't step on any dogs. 맞습니까? Okay. She hated the handsome guy. 잘생긴 놈을 싫어했다. 예, 비슷한 말, D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죠? Dislike. 그렇죠. Dislike.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쓰냐. 됐습니까? 지각해놓고. 아무 말 그렇죠. 아무 말하고 있죠. 정신 차리시고요. 점심 차리시고요. 네. Which has the same meaning. 여기 더 있죠? 왜 있죠? 그렇죠. 어느 것이 똑같은 것 뜻을 갖고 있니? 누구와 as the underlined as. 여기 as는 뭐뭐처럼이죠. 그렇습니까? 밑줄 친 as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한 번. 그렇죠. 그렇습니까? He arrived. 그가 뭐 했대요? 도착했다. As I was leaving. 그렇죠. 내가 떠나는 중이었을 때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as it was late, I went to bed는 뭔 뜻이야? 내가 떠날 때. 아니 2번. as it. 내가 늦으면 내가 늦게 된다. 이건 because as죠. reason as죠. 늦었기 때문에 난 자러 갔다. Because it was late, I went to bed. 됐습니까? 애들은 짧은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짜증납니다. I work here. I work here. As a writer. 작가로서.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웨이터네요. 웨이터로서. 언익스펙티드 이건 안 했나? 했는데요. 어디 뻔칩니까? 언익스펙티드가 뭐예요? 아, 들켰어. 익스펙티드 안 하다. 익스펙트가 뭐예요? 익스펙트. 존경하다. 아, 리스펙트야? 아, 발음 비슷해서. 익스펙트가 뭐냐고, 익스펙트. 사고. 액시던트야? 액시던트 설명이 있어서. 보면 압니까? 조사도 안 하는데. 나도 알죠, 당연히. 오, 익스펙트 알아요? 대단하다. 아, 그렇죠. 대단하다. 사주 찾는 건 빠르네요. 집에서 좀 하시죠, 빠른 걸? 답답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학기 되면 망한다. 아니, 그, 그런 되면. 협박만 했나요? 네. 나쁘지? 협박만 하다. 인정. 협박만 했군요. 나쁜 놈이에요. 안 주셨는데. 그렇지. 좋을 때잖아. 아, 저 주면 안 돼. 큰일 나? 때리나? 학생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나? 아. 오케이, 빨리 좀 철 좀 드세요. 이제는. 죽이는데. 네. Unexpected는 뭐예요? Unexpected 기대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은 기대치 못한 기대하지 못했다. And yeah.
시험 칠거 다음 시간에 만 아, 참 누가 해야 되는 거 다음 시간에 그거 워크북 풀이 해야 되겠네요. 리더스뱅크 준비해 오시고요. 35부터 아 36부터 40까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니까 시험을 치라는 게 아닙니다. 36부터 30, 40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워크북을 풀이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데미지는 뭐예요?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를 입히다 이 말이죠. 그럼 데미지는 여기에 앞에 is 있는 거 보이니까. 세 번째. 그러면 무슨 뜻이야? 세 번째. 데미지가 상처를 주다라며. 그럼 데미지는 상처 받은이죠. 그래서 accident를 풀이했습니다. unexpected situation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대요.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떤 것이 데미지를 받는 상황.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unexpected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instruction이 뭐예요? 규칙 설명. 그렇죠. 설명, 지도, 지시죠. 그래서 룰은 설명이나 지도나 지시사항이죠. That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대요. 이런 거 배운대요. 이 관계대명사라면서 배운대요. 이거 어떤 말해준대요. 누구한테? 너한테 무엇이 허락되어 있으며 또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지를 말해주는 지시사항을 룰이라고 하죠. Instruction. 그래서 allow 뭐하다? 허락하다. allow 뭐하다? 허락하다. 여기 is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허락받은 됐습니까? 무엇이 허락받으며 또는 무엇이 허락받지 않는지 what is allowed or what is not allowed. Step on, bring your foot down on something, enter, come or go into a place, avoid. avoid 뭐하다죠? avoid는 누구처럼 avoi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취하죠. stay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in, tie 나와있네요. 그렇죠. 이거 길어봤자 tie A to B 이거죠. 근데 여기 using strong metal rings 어찌 묶는데 어찌 강한 금속 고리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강한 금속 고리 세 글자로 뭐? 세 글자로 뭐? 우리말로 뭐? 그렇죠. 쇠사슬이죠. strong metal chains 됐습니까? 쇠사슬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using 대신에 W로 시작하는 with 그렇죠. with it 아 with them이네요. 그거를 사용하여 with them. disappear 뭐하다? 사라지다. go away 한대요. become impossible. become 뒤에 어떤 시죠? 어떤 상태가 된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뭐하기에? 보기에. 애니 이런 거는 더 이상이죠. 더 이상.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형부? 부죠. 그렇죠. 어찌 어떤 보기 불가능한. 얘 어떤 시죠? 그렇죠. 뭐 어찌 시조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come up to 말하기 위해서 다가온다죠. come close to you especially 특히 in order to speak to you 너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거 보이죠? in order 네, 투로 생략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in order to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40이라고 쓰고 할 워크북 우리 할 차례라고 쓰겠네요. 뿅. yes. we have done well today. well done. good job.